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축구단의 선발 명단입니다. 황규석 골키퍼, 문진용, 박우정, 곽혜성, 이상원, 이준원, 유승범, 이상엽, 김도윤, 광내승, 이지홍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신지용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박선주,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호, 김동률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강릉시민 축구단은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패 흐름을 끊어야 되겠죠? 아, 강릉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강릉시민 축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주시민 축구단이 그 압박을 놓는 타이밍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재더라고요. 그렇죠. 전술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네. 있는 거죠. 떨어뜨려졌습니다. 박스 안쪽 접어놓고 슛! 벗어납니다. 그리고 잡아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릉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한 차례 지나갔고요. 네. 롱스로인이었거든요. 이야, 이게 머리 갖다 댔고요. 요승이 잘 접어놓고 슈팅까지 하지만 수비에가 잘 막아냈습니다. 강릉시민의 색깔 원래 저렇게 세트피스라든지 데드볼이라든지 스로인 상황에서 머리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이 오른쪽 많았습니다. 오른쪽 열어 쪽 왼발 막아냈습니다. 신지우 선방 여기서 브라운데요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좋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여기서 계속 끌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지홍 왼발이 좋죠. 왼발 감습니다. 벗어납니다. 이지용 날카로운 왼발. 자, 이지용 선수가 왼발로 지난 경기에서 또 기가 막히게 감아놨던 슈팅이 바로 생각나는 장면인데 네. 왼발이 자신 있다 보니까 바로 접어놓고 때렸는데 약간 덜 감겼습니다. 이 이지용 선수가 14라운드 창원시청과의 경기에서 해준다면 또 새로운 색깔, 새로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주발의 균형을 좀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자, 강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슛! 벗어납니다. 정말 좋은 기회. 하지만 이 공이 뜨거움합니다. 반대로 강릉시민축구단에서 저런 엄청난 또 활약을 보여줘야 될 선수를 두 명 이야기하면 바로 이 심강우 선수와 김동률인데 네. 심강우 선수가 본인 개인기량 활용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지금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개인기량으로 만든 슈팅입니다. 이것이 고무적인 것은 심강우 선수가 우리가 담 좋았고요. 왼쪽으로 잘 내려줬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많습니다. 박우정 올라가는 박우정 왼발이에요.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른발이죠. 네. 박우정 선수가 확실히 오른발을 잘 쓰다 보니까 접어놓고 역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중앙으로 연결. 두 명 사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 정면에서. 잘 돌아섰어요. 왼발 슛! 벗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김동률 선수가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재기를 정말 발휘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한 건가요? 여기서도 네, 잘 돌아섰고 네,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면서 네.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네. 염색도 하시고요. 지금 왼쪽 열어줬습니다. 빨라요? 빨라요? 빠릅니다. 잡았어요. 이겨냈습니다. 박스 안쪽 올려줬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서 비슷한 장면 한번 있었는데 저는 이 패스가 빠져나간 것도 뭐 강릉시민 입장에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 박우정 선수의 스피드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훨씬 뒤쪽에서 출발했는데 스피드를 이겨냈어요. 저는 이거 못 잡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코너킥에서는 신지훈 골키퍼가 잡아냈거든요. 올려줬습니다. 펀칭. 신지훈 골키퍼 그래도 어려운 자세였는데 일단 쳐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킥이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이걸 쳐내지 않았더라면 또 바로 머리에 맞을 과한 또 네. 항의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네. 이상엽이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 강지용 선수인데 지금 자책골이거든요. 네. 앞서 강지용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는 파울을 내줬고 그리고 네. 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강지용 선수 머리 맞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주 선수들도 좀 살짝 한 템포 당황을 잠깐 했고요. 네. 강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 전 잘 버티고 후반전에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시죠. 이상엽이 날카롭게 올려줬고 네.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선수 본인에게는 좀 불운한
자책골이 나왔어요. 지금 걷어낸다는 게 아 네. 지금은 강지웅 선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확실히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아마 앞선 그 본인들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본인들의 축구를 보여줘야겠죠. 또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들일까요? 더군다나 이 파주 같은 경우는 전반보다 후반이 무서운 팀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6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강릉 시민축구단의 전반전 스코어는 1-0. 아 이 강지웅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파주 시민축구단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네. 그 적중률이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격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어 지금은 안쪽으로 연결해줬는데 비어 있어요. 슛! 벗어납니다. 지금은 골키퍼와 센터백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실점이 또 자초할 뻔했던 파주예요. 왼쪽으로 돌파 빠르게 합니다. 김도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중앙에서 슛! 뜨거워합니다. 하지만 좋은 슈팅. 아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오른발을 보여줘봤습니다. 이상엽 선수가 전반 초반에도 저런 슈팅을 한 차례 기록했었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슈팅을 일단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제대로 한번 노려봤었는데 이전에 이 김도윤 선수가 측면에서 살려내온 패턴이 좋았고요. 이 파주의 이런 왼쪽에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펀칭 세컨볼 그대로 슛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슈팅 보여줘봤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자 유청인 붙여주죠. 올려줬습니다. 오! 지금 직접 한번 노려봤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붙여주는 척 직접 노렸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황규성 골키퍼의 지금 보시죠. 네. 소리 지르는 어떤 시도였죠. 그렇죠. 속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느린 왼쪽 한 번에 길게 연결해 줬습니다. 오히려 역습이죠. 볼 잡아냈고 안쪽으로 칩니다. 이겨내고 다시 다리 살려내고 크로스. 골! 환상적인 동점골 강릉시민축구단. 오히려 강릉시민축구단 역습이 카운터에 카운터가 나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전성수 선수가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기량 어떻게 보면 템포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상대 선수를 약간 템포로 속여내면서 그래서 상대 선수의 가랑이도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완벽한 컵패까지. 지금은 심강호 선수의 득점이지만 네. 이 전성수 선수의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강호 선수는 0.1골이고요. 전성수 선수의 0.9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 제친 건가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와, 이거 몇 명이 제친 건가요? 이거는 완벽한 측면을 허물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오세훈 감독 용병술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닥터 온가요? 원래 이은도 이 템포에 조금 적응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 파주 시민입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박찬쇼! 슈퍼 테이블 신지훈! 야 오늘 신지훈 골키퍼 이 슛을 네. 막아냈습니다. 약간 이제 말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했어요. 김도현의 슈팅을 잘 막아냈었던 네. 신지훈.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김도윤 선수의 왼발의 임팩트가 약간 지금 그리고 두 선수가 몸을 빠르게 풀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죠. 몸 풀고 그렇죠. 왼쪽 빠르게 연결됐어요. 전진까! 이게 발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 살아있어요.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 네. 잡아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었던 강릉 시민축구단. 강릉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정말 나쁘지 않은데 특히 왼쪽에서 이 전성수 선수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걸 발을 뻗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비수가 잘 저지해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래도 골키퍼 수비 집중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파주 시민축구단. 지금은 이상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상원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옵니다. 역시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확실히 이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이은도 감독이 이번 시즌 적중률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오세훈 감독도 좋은 용병술을 보여줬지만 시기를 기다렸다가 넣은 교체 카드의 판단.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정윤 선수가 컵백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가져왔고 그 그렇죠. 이후에 나온 장면에서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영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코너킥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했어요. 지금 강릉 12축구단 선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런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냈어요. 아, 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원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 벌어지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른쪽을 뚫어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크로스 올렸어요. 헤더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크로스가 파주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 이어서 연승을 가져갔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네.